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다리 소프트 맞죠? 예, 예 맞습니다. 혹시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희는 실시간으로 도로 위험 정보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고 그 탐지 솔루션으로 취득한 데이터를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들에게 제공해서 도로 위험물들을 빠르게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 기반으로 도로 유지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DariSoft is a company which scans and monitors all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on a road, and they're going to transmit their data to some corporations and the drivers themselves as well. 그러면 혹시 조금 사례를 드시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사례요. 사례보다는 저기 앞쪽에 보이시는. 네네. 저, Let's get inside. 네. 주민이 잠시만요. So we're going to get a look over here.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 단말기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단말기고요. 이 단말기는 그 도로를 자동차 차량 내부에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이제 내부에 장착을 해서 도로의 이제 주행 영상을 이제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면서 AI 엔진을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찾고 싶은 이제 그 도로의 위험물 혹은 도로의 그 불량 상태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정보들은요 내부에 있는 이제 LTE 모듈을 통해서 저희 이제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그런 것들이 저쪽에 있는 이제 센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예,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자분도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죠? 아니요, 운전자분은 동시에 확인되진 않습니다. 운전자분들은 그냥 운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들은 다 한 곳에 모이고 그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만 이제 볼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분들만 보셔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Okay, so this sensor device that they have designed over here is going to be attached or installed instead of the black box, which is like dash camera in English, I suppose. And they are going to monitor and record everything instead of like including the condition of the road. And they're going to collect all the data and organize them and send them to the corporations in case of they have the need to access to that data.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 제품의 특점이나 그런 걸로 꼽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저희가 만드는 요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가 그 실시간 주행 영상을 보면서 12가지 이상의 그 도로 위험물들, 도로 불량 상태를 한꺼번에 찾아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데이터를 이 단말기는 약간 그 많은 양을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센터를 통해서 한 번 더 2차 검증을 해요. 서버는 좀 더 그 컴퓨팅 파워가 높기 때문에 예, 그 높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한 번 더 돌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되는데 아까 12가지의 그런 네. 장애물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그 사례로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기 이제 앞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트홀, 노면수리 불량, 쓰레기, 그다음에 뭐 고장난 차량이나 사고 차량, 그다음에 수직 균열, 수평 균열, 피로 균열, 이런 이제 다양한 균열들, 그다음에 공사 차량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고요. 불법 현수막, 그다음에 노면 표시가 많이 까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찾아내고 있고 시선 유도봉이라고 해서 운전을 안전한 이제 길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유도봉이 있어요. 그런 유도봉에 대한 이제 꺾인 것들 아니면 부러진 것들을 좀 찾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무단행자 하나는 그런 보행자들 그런 보행자들을 또 찾기도 합니다. Okay, so their company, they are providing all the sensors, and one of the obstacles that their sensor is going to detect is like you know, notifying the corporation about any trashes or any thing that has been there illegally, and they're going to be able to actually take that out.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고객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리소프트의 리아스 솔루션은요, 단순하게 도로의 위험물을 찾아내는 그런 솔루션이라기보다는 도로의 그 안전을 통해서 시민 아주 편안한 그런 도로 환경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그 안전한 삶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게 최종 궁극적인 목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Ok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I hope you have a great d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so much.